우리는 아침에 관광을 하러 나왔는데 바로 이 시장부터 들어오게 됐네요. 아침에 잠깐 빵을 사러 들어왔어요. 여기는 독일 빵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뭔가 투박한 느낌. 와, 시장에서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 이 과일들을 팔고 있어요. 마이 가든이래. 우리는 시장에서 건 무화과 하나를 샀어요. 이걸 들고 이제 이 궁전 투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궁전이에요. 뭔가 다이 쓰러져가는 그 느낌의 이 건물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엄청난 관광객으로 붐비는군요. 마치 우리도 투어를 듣는 것 같은 느낌. 저쪽에 스핑크스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전환도 구경하러 박스에 가득한 생선들을 노리는 기린. 여기에는 목 잘린 두 번째 스핑크스가 있군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다 메뉴판 보고 가고 또 가이드가 와가지고 여기 창가에서 우리를 보면서 설명했어요. 너무 웃긴 자리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나가려고 해요. 이것은 고구마 와플이라고 합니다. 먹어볼까, 기린? 이제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으니 계속해서 산책을 해봐요. 여기는 나로드니 광장이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크로아티아의 숨은 맛집을 찾았다는 기린 씨. 이따 와볼까요? 봐봐, 이게 손으로 적은 데가 맛집이야. 맞아. 성경을 크로아티아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레고리 주교예요. 이 사람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러 왔습니다.
he was a bishop of the great church in the pits. And at that time, he wanted Croatian language. 오, 발톱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황제의 조그만 교회라고 하는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된 유리 창문을 좋아합니다. 기린이 영상은 시작은 이곳이라며. 여기가 이 스플리트의 리바 거리예요. 기린은 이 바다 냄새를 맡고 싶어 했어요. 좋아? 9월이라서 햇빛도 별로 뜨겁지 않은데 휴양지 느낌도 나고 참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도 한 시간 만에 가.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바다에 야자수가 있고 또 저쪽에 푸른 산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여기 혹시 간식 스팟인가요? 오징어 튀김밥, 윙튀김. 아까 그 연주하던 곳으로 왔죠. 사실 저는 좀 관심 있지 않은데 기린이 먹어보고 싶다. 우리는 이제 걸어서 산책을 또 해봐요. 이 거리를 나오면 앞에 탁 트인 바다가 보여요. 어? 저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거 터져. 오, 멋있다. 저기 저 종탑 뒤쪽으로 해서 이 돌산이 보이는데 멋있네요.
여기 4분 거리에 성당이 하나가 있다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잘 보이는 것 같아 이제. 너밖에 안 보여. 이 산책길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이 풍경이 상당히 멋있어요. 오, 성당에 저 종이 상당히 귀여운데요? 생각보다 귀여운 이 성당이 딱 취향 저격이네요. 내려가는 길에 대우차 티코를 찾았어요. 오래오래 타세요. 사람들이 사는 로컬 지역을 지나 이제 다시 구시가 지도로 들어가요. 고마 씨. 그 단연 최고의 커피의 맛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커피 맛이 어떤가요? 신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표정이군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골목이 너무 예뻐요. 이곳은 어쩌다가 이렇게 비바다가 되었는가. 비가 그쳤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건물엔 햇빛이 비쳐서 오묘하군요. 아까부터 이런 곳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발견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비 온 뒤 무지개가 떴어요. 저기 졸고 계신데 지금 저쪽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선 기린이 기린폼을 잡고 있죠. 이제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가요. 관광지라서 그런지 월요일에도 저녁에 상당히 북적북적하군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크로아티아 맛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멕시코 음식점에 왔어요. 기린이 시킨 거는 이 닭다리 한 개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저는 나초를 시켰답니다. 멕시코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남미 온 것 같다. 뭔가 이 남미에 온 듯한 분위기 좋네요. 이 크리스 라라 크리스.
아까 우리가 아침 먹었던 곳인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